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네요. 네, 진짜 한국인처럼 꾸미기에 진심인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함영은우 먼맛 쉼이라는 기사인데요. 퍼스널 컬러 크리에이트립 예약 130배 껑충. 치맥 인기 여전 친구와 동행된 신점 사주 카페. 신점 전보는 그 카페. 예. K뷰티 등 특별한 테마로 한국 매력을 즐기는 외국인들 데일리 케이션을 통해 이용한 테마는 뷰티숍, 헤어숍, 식음료 부분에서는 치킨, 카페, 간장게장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내 인바운드 관광 리딩 플랫폼 크리에이트리브 올 상반기 방한 외국인 거래 건수 및 거래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크리에이트 리브 올해 상반기 전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6 성장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 카테고리는 뷰티숍이었다. K뷰티 뷰티숍은 올해 상반기 거래액인 1위인 헤어숍에 이어 2위에 랭크, 전년 동기 대비 거래 건수 약 514%, 거래액은 약 2000% 상승했다. K뷰티 분야는 장미란 문체부 장관이 적극적인 행보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지금 저기 저 윤천 문화체육부 장관 그잘 뽑았어요. 이윤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는 참그 1000%가 올랐다니 대단하네요. 이는 작년 상반기 거래액의 상위 순위였던 의상대여 뷰티 의원 다이닝 사진관 카테고리를 1년 만에 모두 넘어선 결과로 K뷰티가 빼놓을 수 없는 인바운드 관광 콘텐츠이자 그 열광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뷰티숍의 카테고리의 주요한 성장 요인은 퍼스널 컬러 상품의 인기에 힘입었다. 해당 상품은 전문가에게 개인의 피부톤을 진단받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컬러, 스타일링, 메이크업을 컨설팅 받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점차 그 인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뷰티숍 전체 거래액의 80%가 피부과, 네일, 에스테틱 상품이 차지한 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퍼스널 컬러 단일 상품만으로도 뷰티숍 전체 거래액의 80%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거래 건수는 무려 1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금 문체부가 요새 굉장히 해외로 막 굉장히 우리나라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어요. 퍼스널 컬러 인기에 힘입어 한국인 전문가에게 직접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실제 한국인처럼 꾸밀 수 있는 관광 상품 또한 인기몰이 중이다. 메이크업 상품의 거래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12배 이상 증가하며 퍼스널 컬러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작년 상반기 거래액 2위에서 올해 1위를 탈환한 헤어숍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2% 성장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은 K뷰티를 주축으로 진짜 한국인처럼 꾸미기에 더 열중하고 있다. 먹거리로서는 24년 상반기 거래액의 상위 3개 카테고리는 헤어숍, 뷰티, 뷰티원이며 다이닝과 사진관이 뒤를 이었다. 크리에이터 트립의 다이닝 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가장 많이 찾는 한국 음식은 치킨이 22%, 카페 디저트가 17%, 간장게장이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을 즐기는 방식도 한국인과 유사하다. 치킨은 매장 방문보다 배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커피와 아이스크림, 팥빙수 등도 배달 서비스를 통해 숙소에서 즐긴다. 한국의 빠르고 친절한 배달 시스템과 날씨에 상관없이 숙소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점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놀거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는 방식은 뷰티와 음식뿐 아니라 놀거리에도 반영된다. 사진관 카테고리의 경우
지난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야외 촬영하는 스냅사진 상품이 많았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만의 스타일과 높은 보정 기술이 특징인 증명사진, 프로필 사진과 셀프 사진과 상품이 인기가 높았다. 또한 한국 고유 정서를 반영한 관광 상품을 찾기도 한다. 작년 12월 크리에이터립에서 론칭한 한국인 친구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투어 메이트 상품으로 신점 사주 카페를 가장 많이 찾았다. 1위는 한국어 밤 주류 문화 체험으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한강에서 치맥 먹기, 포차거리 가기, 등산 후 막걸리 먹기가 있다. 나라별 특성은 올 상반기 크리에이트립을 통해 특별한 데일리 투어를 이용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2% 성장했다. 상위 4개 국가 중 건당 평균 지출이 높은 국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건당 약 14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평균 약 2만 5천 원을 상승했으며, 홍콩은 약 8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평균 약 2만 전년 동기 약 3만 원 이상 상승했다. 대만과 일본은 약 5만 원대의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거래 건수와 거래액 모두 헤어숍과 뷰티숍이 가장 높다. 거기는 비싸니까 우리나라가 싸고 잘하니까. 특히 헤어숍은 모든 국가 중 미국인 관광객의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미국인 관광객의 헤어숍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성장하고 거래 건수 또한 6배 증가했다. 우리 한국 헤어숍이 최첨단을 걷고 머리도 잘하면서 또 서비스도 좋고 헤어 상품이 아주 또 값도 저렴해요. 그리고 최상의 어떤 서비스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많이 몰리는 거죠. 이들을 좋아하는 아티스트 스타일링 또는 모발 개선 클리닉을 보통 이용하며, 이는 한국 헤어숍의 전문적인 기술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헤어 시술 가격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비싼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차원 뭐 헤어 클리닉을 해주면서도 모발 개선이 좋아지면서도 값은 저렴하고 또 멋지게 해주니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대만은 뷰티원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한복 체험과 같은 전통적인 관광 상품이 우세했으나 올해는 뷰티원의 의상 대여를 앞질렀으며, 거래액의 90% 이상은 피부과, 뷰티 시술, 안과가 차지하고 있다. 이중 안과는 올해 새롭게 론칭한 과목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회복이 가능한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바꾸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적으로도 우리나라 값싸죠. 크리에이트립 임혜민 대표는 크리에이트립이 작년 23년 상반기 트렌드로 발표한 데일리케이션은 올해에도 여전히 강세라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수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인바운드 리딩 플랫폼으로서 올해 하반기에도 데일리케이션 관련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한국의 먹과 맛이나 또 케이팝들이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발달을 빠른 속도로 세계를 장악하면서 한국 문화가 세계의 중심에 서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속적인 열정과 연구개발, 많은 볼거리를 세계에 제공하는 한국의 컨텐츠 에너지에 세계가 매료하며 한국인처럼 꾸미기에 열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5천 년 문화 역사가 기본으로 깔리고 밑바탕에 깔려 있고, 우리 경제 발달과 윤택한 삶이 세계 여러 나라부터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 진짜 한국인처럼 꾸미기에 진심인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